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왕 채널의 김규덕 팀장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등치가 있는 편이라 저는 대형 SUV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대형 SUV가 인기가 폭발인 지금 BMW에서 가장 상위의 세그먼트 SUV인 X7이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GLS580이라는 대형 SUV를 딱 출시한 후에 좀 이게 잠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BMW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V8기통 4400cc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한 X7 M5i를 출시하였고요. 거기에 더불어 국내에서 단 50대만 한정으로 판매하는 다크쉐도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그 국내 1호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보시죠. 와, 진짜 포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50대만 판매하는 에디션, 그 에디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엄청난 이 무광의 포스, 바로 다크쉐도우 에디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진행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작년에 이미 신형 X5를 출고한 고객님이셨는데요.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4인 가족이 된 만큼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괜찮은 SUV 차량으로 이제 기변을 생각하셨다가 이거 딱 보시고 저한테 딱 연락 오신 거예요. 팀장님 이번에 X7 이거 나왔는데 이거 좀 구해주십시오. 이 차량은 온라인 예약으로만 판매한 차량이라서 저희 대우 딜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 차량의 섭외를 요청하였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정말 재빠르게 제가 국내 1호차를 출고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 차량에 대한 간단한 리뷰와 함께 그리고 내외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이 X7 M50i 뭐 재고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또 확보한 재고와 이 차량에 신고된 서비스도 안내해드릴 테니 이 엄청난 포스를 끝까지 감상하실 분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앞모습 가보겠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저 기적이 찰 뻔했습니다. 이제 이 포스가 너무나 어마무시해서 아, 진짜 이게 실물로 보는 것 같지만 화면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실물의 이 느낌이 엄청납니다. 이 무광 그레이 외관에 이 유광 블랙으로 히든힐 그릴 부분을 감싸서 블랙 같기도 하지만 투톤의 느낌이 아, 정말 포스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레이저 라이트의 파란색도 뭔가 색감이 딱 그레이와 블랙과 어우러져서 멋스럽고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M파츠 부분도 유광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라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X7 역시 BMW 대형, 가장 대형 SUV죠. 사이즈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또 무광 그레이에 이 쭉 빠지는 느낌, 뭔가 랩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만지면 도색이 딱 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이게 신기합니다. 이 차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도장면은 전부 무광 그레이 처리를 하였고 이런 문 도어 트림이나 이 루프레일 이런 부분은 전부 블랙 하이그로시 처리돼서 좀 더 투톤의 느낌을 더했습니다. 자, 또 왔습니다. 와, 대박, 정말 크고요. 아, 휠 장난 아닙니다. 22인치에 경량 알루미늄을 사용한 무광 느낌, 포스 엄청나고 안에는 또 파란색의 M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 엄청난 차를 정말 움켜질 듯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뒤로 와봤습니다. 역시 뒤에는 기존 X7과 느낌이 같지만 확실히 무광 색상의 이 레터링까지 이게 대비가 되면서 뭔가 포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 머플러 쪽 또한 블랙 유광으로 딱 마감되어 있어서 무광과 유광의 대비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거 대형 SUV인 또 트렁크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공간의 활용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전부 다 빼놨는데요. 3열이 지금 접혀진 상태고 이 차량은 M50i, M버전 차량이라 2열 폴딩은 안 되고 3열 폴딩만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 다른 물건들을 좀 더 편리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부분까지 아래로 내려와서 자, 물건을 바로 이렇게 잘 실을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 차량 경우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내리셔서 좀 더 물건을 쉽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 X7 M50i 실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역시 또 제가 사랑하는 대형 SUV, 공간도 넓고 일단 제가 또 X7을 많이 리뷰해봤는데 뭐 30D, 40i, M50D까지 지금 M50i 리뷰는 처음인데 첫 리뷰를 이 50대 한정인 다크쉐도 에디션으로 하게 돼서 뭐 살짝 흥분이 좀 됐는데요. 제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더 디테일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실내를 보시면 일단 전반적인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은 전부 기존 X7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샤 디스플레이, 뭐 공조장치 등등 기후, 크리스탈 기어노브까지. 하지만 M50i만의 또 디테일한 부분, 또 다크 섀도우 에디션의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대시보드 트림. 이 대시보드 트림이 독특하게 무늬가 싹 들어가 있고 이 느낌이 굉장히 뭐 거친 듯 하면서 독특합니다. 예. 다크 섀도우 에디션인 만큼 시트도 블랙입니다. 블랙. 하지만 이게 가운데 부분에 투톤 느낌이 나요. 네이비, 약간 네이비 섞인 그런 가죽이 중간에서 이 등받이로 쭉 올라가고 이 퀼팅 무늬의 꼼꼼한 스티치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역시 가죽도 메리노, 고급 메리노 가죽을 이용해서 촉감이나 이 착자감 느낌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자, 바로 2열로 와봤습니다. 2열도 엄청납니다. 크기가 레그룸이 이만큼 남고 그냥 뒤로 제껴도 남는 정도의 레그룸. 그리고 고급 SUV의 상징인 뒷좌석 모니터까지. 역시 전반적으로 넓은 실내에 탁 트인 공간과 그리고 편의시설이 눈에 보이는데요. V8기통의 4400cc M 트윈 터보 엔진에 출력이 무려 530마력, 76.5톤,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이 정도 덩치, 그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나고요. 가격이 무려 1억 6,900만원이 넘고요. M버전, M50i, M50t 등이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글라스 스카이 라운지 루프가 딱 달려있어서 이 부분에 LED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 운전할 때 엄청납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아마 M50d 전에 인기가 많았고 M50i도 마찬가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외관과 그리고 내부 살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지금 옵션이 엄청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M50i의 서스펜션 경우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정말 주행 안전, 그 노면의 상태를 잘 읽어줘서 운전자가 정말 스포티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 모드에 중을 하시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3열 시트 또한 어느 정도 이 레그룸도 있고 공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장거리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공간성과 편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리뷰하는 내내 이 포스에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인데요. 제가 뭐 하이엔 터보, 뭐 지바겐 여러 가지 또 차를 리뷰를 많이 해봤지만 이 X7 M50i 다크쉐드 에디션 이 차량의 느낌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차량 경우 11월 말부터 그리고 12월 초 이렇게 해서 25대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25대가 해서 배정이 돼서 총 50대 한정판으로 하는데 일부 언론에 보면 이미 완판이 됐다. 물론 뭐 사전 예약 통해서 완판이 다 될 수 있죠. 하지만 저 김기덕 팀장이 문의하신다면 제가 한번 몇 대 빼보겠습니다. 저의 능력을 한번 믿고 지내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 중에 아니 난 이거 말고 그냥 카본 블랙이나 아니면 깔끔한 화이트가 더 좋다 그러신 분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서비스 좋게 추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차량 경우에 또 그레이의 블랙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반사 필름 말고 비반사 계열로 좀 블랙의 썬팅인 하버캠프 세라믹 본드, 가장 최상위 등급이죠. 세라믹 본드를 또 시공해 드렸고요. 유리막 코팅 이건 하지를 못합니다. 예, 무광 그레이 때문에 유리막 코팅 말고 다른 PPF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 또는 하단에 제 카톡으로 보시면 되고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양갭뉴스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저의 생생한 계약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크 섀도우 에디션처럼 멋진 차량 빠르게 추구하거나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